자, 오늘 나눠볼 이슈는 바로 해외여행과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SNS나 인스타 이런 거에 해외여행 간 사진 인증샷들을 엄청 올리시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하늘길도 열렸고 해외 쪽에서도 좀 네. 이런 장벽을 좀 허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되게 또 설 연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고향대를 가겠지만은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차례 앉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네. 해외여행 계획 많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우스갯소리 속에서 이제 항공주가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연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뭐 11월 달 해외 항공권 판매가 전년 대비 뭐 1200%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11월 달뿐만 아니라 12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도 1일부터 14일 그러니까 12월 달 전반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같은 경우도 현재 전년 대비 7000%나 증가했다는 네. 그런 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41%는 또 일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최근에 일본 노선이 열리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여행 가신 분들이 또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2년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70%면 거의 폭발이라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폭발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항공주들의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저 개인적으로 이 항공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게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쵸, 그쵸. 왜냐하면은 환율이 지금 1,430원대에서 지금 1,3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여행객 수요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걱정됐던 게 환율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에서 이 금융비용 같은 그 리스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아시아나항공이 4분기 때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가 되게 되면서 항공주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부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주 특히나 LCC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다 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자유로웠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해 같은 종목들 중심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요인 같은 경우는 환율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요인이 이 환율이라는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본 잠식을 탈피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영업에서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단기 수에서 적자가 나게 되면은 재무제표상 자본 같은 경우에 이 자본금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자본 잠식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뭐 아시아나항공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자본 잠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이슈와 좀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다행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을 네네. 받고 있고 지금 모든 환경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도 오늘도 더 떨어지면서 네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75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항공사들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 통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테마 뭐 LCC를 볼까 아니면 대형 항공사를 볼까요? 어떤 쪽이 좋을 것 같으세요? LCC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대형 항공주 얘기하면 이상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상하시겠지만 LCC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분위기가 LCC가 계속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LCC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서두에 일본 노선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일본 노선 쪽으로 LCC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일본 노선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들어갔다는 그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단거리 노선이 아닌 해외 중거리 이상의 노선을 현재 최근에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TWA 항공이 주가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 해외 중거리 이상 노선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일단 23일 같은 경우는 TWA가 인천하고 시드니 항공편을 이제 주 4일 재개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 노선을 또 취향을 했는데 여기도 승객 노선이 항공 노선 승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승객들이 많아진다는 게 다 수익성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해외 단거리 노선 동남아 쪽하고 일본 노선 쪽에서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 같은 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해외 중거리 노선까지 취향을 하게 되면서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29일 날 대구 타이페이 국제선을 주 5회 취항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 홍콩 직항 노선 같은 경우도 2023년 1월 22일 날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노선은 항공사의 수익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괜찮은데 하나 좀 볼게요. 그 아시아나항공 좀부터 보게 된다면은 아시아나항공이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29일 날 요날 장중에 23%가량 올렸다가 7%에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어쨌든 그 전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합병을 승인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뉴스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해운주가 흑자전환 되게 되면서 급등했었잖아요. 뭐 그런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탈피를 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16,000원 부근까지는 아마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1선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에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0.3%까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이제 241선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4월 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9월 달도 그렇고 24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241선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241선은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과 추세 상승이었던 분기점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상승 출발했다가 241선 돌파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하락 꺾였거든요. 그리고 또 8월 달 또 반등이 나왔다가 241선 돌파 못하게 되면서 또 꺾였어요.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241선 안착이 안 되게 된다라면은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41선에 이제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하고 제주항공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숙제는 16,500원, 이 241선까지 아마 상승이 나올 건데 여기서 빠르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또 유상증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수익이 도움이 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유상승자였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아마 제주항공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재미 어떤 그 매매하실 때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LCC 관련 종목들 뭐 아시아나도 봤지만 어쨌든 네. LCC 쪽에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241선을 네네. 일단은 항공주에서는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 네네. 지금 또 다다른 종목들은 거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것을 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몇 개의 이 항공주들 LCC 네네.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네네. 토픽 어떤 걸 제일 좋게 보세요? 저는 이제 LCC 중에 제주항공. 제주항공. 답정남인데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이제 예전부터 네. 계속 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항공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인데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달에 이제 패키지 여행 이 부분이 7,000%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1월 달에 또 신년 그 설날이 되게 된 구정이 돼 소위 구정이라고 하죠. 구정되면 또 해외 나가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그쵸.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또 일본 쪽 여행 많이 가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 그 설날 연휴를 통해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제주항공이 저는 탑픽이라 좀 보는데 물론 뭐 에어부산이 조금 더 노선이 많습니다. 점유율도 높고요. 그러나 제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 일본 노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도 일본 노선 여객수가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익 분기점이 25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주항공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 3회 추가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세계 노선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방역 완화에서 코로나 환자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7월 달에 이런 휴증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중국의 수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어떤 휴증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정부에서 어쨌든 또 이제 1월 달에 88%까지 항공 노선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노선 쪽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제주항공이 인천 나트랑 죄송한데 나트랑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나트랑 그리고 아닌가요? 네?
베트남 아닌가요? 아, 베트남인가요? 아, 몰랐습니다. 해외여행을 좀 안 가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비엔티안, 치앙마이, 여기는 베트남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게도 주사회 치앙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뿐만 아니라 베트남 쪽도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보기 전달하면 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4,000원인데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아마 예상하실 거예요. 241선. 여기를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이제 12,500원 정도 조금 느긋하게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항공 LCC 쪽에 한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고, 뭐 우스갯소리로 저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은 뭐 중국의 여행이 다 풀리기 전에 빨리 일본 여행을 갔다 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으시면서 내년 초에 일본 가시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LCC 관련 종목들 저희가 흐름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고 좋은 타이밍에 좀 말씀해 주신 그런 가격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잘 날아올 수 있을지 항공주 그중에서도 LCC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무슨 일이고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급박하게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코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